지난주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은 머리에 쥐났죠? 예. 그래도 알 때까지 저도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 지난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1분만 복습을 좀 하십시다. 1분만.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의 정경성에 도전을 받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그 잘못된 그 오역이나 기록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겠기에 두 주에 걸쳐 강조를 했는데 오늘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본문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데 아는 대로 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정리가 되게끔 지난주 너무 골치 아프게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는 또 힘들게 해야 남죠. 이해는 잘 안 됐어도 뭐 아이고 크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레뇨는 실질적으로 호적 조사를 성경상 몇 번 한 겁니까? 예. 끝난 거예요. 예.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그런데 첫 번째 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의 기록이고 실질적으로 두 번 한 것이 두 번째 한 것이 사도행전 5장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성경상에도 두 번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요세푸스의 기록상 구레뇨 총독이 부임해서 정식으로 총독 임명을 받은 것은 AD 6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호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그 호적조사예요. 그러면 2장 1절에 구레뇨 총독되었을 때 이 기록은 첫 번째 호적인데 기록상 연대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BC 적어도 4년에 호적을 조사시킨 건데 AD 6년이면 몇 년 차이가 나죠? 10년. 어휴, 벌써 뭐 다 이해를 하셨네요. 10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바로잡을 것은 첫 번째가 이 때라는 말을 무엇뭐 동안에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영어성경에는 바로잡았어요. when이 아니고 무엇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기 총독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역사가들의 혼란에서 잘못 기록을 한 겁니다. 총독이 아니고 통치자 또는 집정관 이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뇨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주 절친으로서 통치 기간이 사실상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BC 12년서부터 AD 12년까지 무려 몇 년을 24년을 로마 황제와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는 그 순서를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총독으로 임명받은 것은 AD 6년 말하자면 두 번째 호적을 할 때가 맞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절의 호적은 사실상 첫 번 호적인데 이때는 총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당한 실권을 가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끝. 예습은 복습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아주 흥미로운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한 절만 우선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만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만이
그 기록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학자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오늘 여러 가지를 참고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다시 배열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지금 숫자를 한 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2. 예. 뭐 2002 하면 여기 어느 누구도 그건 뭐지? 그때 내가 대학 떨어졌던 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2002 하면 우리나라 축구사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한 해입니다. 2002. 또 하나를 얘기할게요. 36년. 일제의 통치기간 숫자죠. 자, 여러분들 왜 이 숫자를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숫자만 말았는데도 그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자면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요. 여러분 숫자만 말했는데 벌써 이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라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다 알죠. 2002 한일 월드컵, 한국 축구사에 영광스러웠던 해, 할머니들까지 조끼 입고 나와서 응원했던 그 시청학 광장의 응원 기억하시죠? 또 36년은 어느 시대를 살았던 한국 사람이면 공감하는 개념이에요. 그와 같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 시대 사회 통념의 용법으로 쓰여진 문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그런 차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2000년 후에 성경을 읽으니까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이면 벌써 이런 표현이 나오면 머릿속에 탁 걸려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본문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회적 통념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은 사회적 통념을 얘기할 때 구약과 율법이 근거가 됩니다. 그걸 떠나서는 그네들의 문화와 사회적 통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그 구약과 신약 한 절씩을 비교를 시켜드릴 텐데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오늘 본문과 좀 연결시켜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거기 보시면 은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은총.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개념인데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은 헬라 말에는 이제 카리스라고 되어 있죠. 은혜, 은총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뭐죠? 사회적 통념이에요. 유대인들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을 때 그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턱 걸려드는 게 어떤 구약의 사건과 인물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사실상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본문이 됩니다.
그만큼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36? 말 안 해도 알고 2002? 말 안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통념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본문을 탁 듣거나 읽었을 때 이 2000년 전 시대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사무엘.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표현되었던 표현과 용어가 오늘 이 누가복음 마무리 부분의 전체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하여 등장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그 사무엘상을 이제 한 번 더 비교를 하겠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아주 귀한 사가죠.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지자가 되었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의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0살부터 12살까지는 아주 내추럴한 성장이 있었어요. 아주 자유롭고 충만한 자연스러운 성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12살부터 공개적인 사역상 30살에 등장할 때까지 모두 18년이 감추어져 있지만 이 18년 동안은 누가만의 기록인데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지극정석 받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진보를 나타내는데 일면 무슨 뜻도 되냐 하면 절제된 성장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흔쾌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선지자 생활을 12세 때부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은 오늘 논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제 질문을 좀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 누가라는 기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유독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은연중 누구와 지금 계속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과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진된 거기에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사복음서 기자 중에 유독 드러내면서 특별히 또 구약의 사사기 말 무렵에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 속에 태어났던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역사의 등장과 유사점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무엘 시대의 특징을 박스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세 가지 물음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엘리 제사장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편안한 이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엘리 제사장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몸이 비둔했고
일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가르치는데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게을렀던 겁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엘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 시대 전체적인 사무엘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초반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악함과 부도덕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대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두 번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엘리의 두 아들로서 제사장 직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적에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1장서부터 3장까지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우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마음대로 먹어치웠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서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고발했죠.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말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계명을 무시하였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삶도 전혀 순종되지 않던 시대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모양이었을지인데 백성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기억나시죠? 그 본문이 갖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여인에겐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를 맺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자녀에게는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삶의 자리에는 악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결과물로 도출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누굽니까? 바로 한나의 남편이죠. 그는 역대기를 보면 아주 명문가의 족보를 갖고 있어요. 레위 지파요? 따라서 제사장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노래에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제사장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대들은 예배 시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자로만 서십시오. 그러니까 성가대원이요?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예요. 이 정도면 금수, 종교적으로 금수저 물구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본문이 뭐라고 고발을 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뭐 이상한 점 없어요?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자연스러웠던 시대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사무엘 시대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치예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성경 전체에서 항상 누구와 대비되어 등장하는 여인인가 하면
마리아와 대비되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다 찬송가를 가사로 고백해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메아리를 터쳐냅니다. 마리아도 찬송을 했고 한나도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한나의 가장 중요한 담겨진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와 심정을 통했다는 고백이죠. 그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슴이 맞닿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한나가 알아버렸고 한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뭐 하다가? 부르짖다가.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나요? 전 존재를 건 통곡의 기도였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마음이 통한 거죠. 심정이 통한 거죠. 그래서 구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죠. 사무, 샤마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패역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라든가요? 여호와 앞에 자랍니다. 은총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락에 가던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이 닫히고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호와 앞에 자라는 가운데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 사무엘이 성장한 이후에 선지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장과 사무엘과 비교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통념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그냥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뭐 키도 자라고 그런 설명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약시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래서 성장하던 이 시대는 주, 퀴리오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으로 누구를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주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 속에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인사였고 그 시대를 헤게모니로 사람들의 의식을 붙들고 있었던 중요한 인식 세계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앞에 누가는 그런 사회적 통념을 빌려서 의도를 가지고 주 그리스도,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주 예수, 주를 붙입니다. 아니다.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년이지만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것을 서서히 역사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스킵하고 지나갔지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따라 제사를 드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뭘 드렸죠?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 이 당시 그 탈무드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았던 비둘기 값이 한 마리당 얼마를 매겼는지 아세요? 오늘날에 생각해봐도 환산을 해봐도 굉장히 비싸게 값을 매깁니다. 9만 원. 비싸죠. 9만 원.
이것이 그 당시 그 정치적인 배경을 따라서 지어져 가고 있던 헤롯 성전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윽박지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성전 입구에서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과 앉아서 유심히 헌금 행위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누구가 예수님의 눈에 걸려들었던가요? 가난한 과부.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부자들 정신 차려라. 과부도 다 넣었는데 너희들 조금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써먹기엔 너무도 좋은 본문이에요.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본문은 그 거기서 사용된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난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더 비참한 게 뭐죠? 생존비가 있어요. 헬라말에도 가난한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가난한은 생존도 어려운 상태의 절대 결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들어가야 하겠기에 두랫돈을 헌금함에 집어넣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불러다 칭찬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의도와 다른 주관적 해석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과부의 전액을 바치는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시대적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을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쥐어짰어요. 그래가지고 복받겠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부도나고 애들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열 번만 들어보세요. 예? 열 번만. 아,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들고 말고요. 이거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종교폭력입니다. 그 앞에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다가, 지적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빠져나오시면서 제자들이 묻죠.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진짜 성전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그랬어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만큼 사무엘 시대만큼이나 어둡고 암울하고 본질에 벗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흑암의 역사를 끝내고 어린 양의 죽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피가 발라진 그 구속의 은혜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여기서 벌어집니다. 아침에도 희한한 일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도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희한한 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모들과 예수님이 같이
유월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이제 절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겠죠. 하루쯤 가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오마나 누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는 걸 발견했어요. 원문을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계신 줄 잘못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백의 진단이에요.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누가 중심이어야 합니까? 메시아. 지금 그 메시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일행 중에 있는 걸로 잘못 알았어요. 유월절날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주인공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러니가 암시하는 게 오늘날 얼마나 큽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도 부리는 사람들은 부글부글한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돼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돼 있고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주인돼 있고 그런데 정작 그 주제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실종된 예수. 그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야 돼요 지금. 누구처럼 일행 중 계신 줄 알고 있었던 부모들처럼 잘못 알고 있었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교황권이 하늘을 찌르들 때에는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정직하게 카톨릭을 온전한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43절을 한번 볼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길을 갔어요. 근데 아뿔싸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일행 중에.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읽지 마세요. 아니, 그거 뭐 가다가 왜 예수가 안 계신 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 시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알아야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공동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혼자 지내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쓸려갔다 쓸려오는데 뭐 또 나사렛 그 행로는 또 한 무리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청파동 무리가 또 따로 있었겠고 그렇듯이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이 어떠했는가 하면 우리 집 아이가 아니더라도 돌봐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길을 가도 예수님을 점검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돌봐주겠거니? 그렇죠.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돌봐주겠거니?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이었어요. 우리 집 애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 애처럼 돌봐줘야 돼요. 왜? 공동체니까. 아간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여호수아는 무슨 죄로 고발했죠? 장막안의 죄라고 고발했어요. 장막은 뭡니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형제가 지은 죄를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던 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며칠 만에 발견했습니까? 사흘 만에 발견해요. 이틀이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가 걸렸다면 이틀 만에 발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흘 만에 또 발견이 돼요? 성경을 보세요. 며칠 만에 발견했나? 46절 다 같이 시작.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부모들이 당연히 성전에는 이제 안 계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골목 저 골목 갔던 데를 다 돌아다녔겠죠.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를 잊어버린 엄마가 아유 되돌아오는데 힘드네. 내일 찾지 뭐 그러고 내일 찾았을까요? 그런 엄마 계신가요 여기? 잠이 와요? 이건 많이 듣던 소리인데. 밤이 새서라도 찾아야죠. 그런데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엉뚱한 데를 돌아다닌 겁니다. 또 그러다가 사흘 만에야 어디서 발견이 됐어요? 성전에서 발견이 됩니다. 잠깐,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의 풍경을 우리가 조금 세밀히 보도록 하십시다. 47절 다 같이 시작.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12살부터 선지자적 능력과 내용을 갖췄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 12살 소년의 이해와 정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문답에 사람들이 놀랄 수가 없어요. 놀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어떡하며 누구도 놀랬어요. 늘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깨고 잠 같이 잠자고 먹고 하던 부모들조차도 낯선 예수님에게 놀란 겁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 내용 속에 선지자적 능력이 갖추어 충만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놀라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열심히 찾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근심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모들조차도 예수님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온전히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러면서 이제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예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지금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 전체 속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놀랍죠?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첫 음성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50절을 제가 읽을게요.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았더라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30세 되기까지 가정으로 되돌아가셔서 어떤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군요. 격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속에 어떤 내용들을 꽁꽁 절제시켜가면서 먼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뭘 연습한 겁니까? 주의 사역을 연습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도 뭐 절대 그런 편에 속하는데 가정일과 교회일을 선택하라면 전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일을 먼저 해요. 가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은 18년 동안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까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멘이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아멘이에요. 저 혼자만 할게요. 아멘. 아멘. 참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사역을 18년 동안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래서 격렬하게 준비했다라고 어떤 해석가는 그렇게 설명을 붙였네요. 참 그 표현이 적절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특별히 키가 자라가며 그 앞에 뭐가 또 함께 자랐어요? 지혜가 자랐어요. 누가는 재밌게도 유독 이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실 강조한 겁니다. 시대적 정황 때문에 의도를 가진 거예요. 왜 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유독 강조했을까? 지혜라는 말을 헬라말로 뭐라 그러죠? 소피아. 소피스트를 철학자들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이 신약시대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이게 소피아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서론 시간에 배웠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이 뭐라고요? 소피아. 전부 소피스트예요.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를 목말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공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은 인간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마지막 그 누구나 공감하는 최대 공약수의 행복이 이 소피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은 겁니까? 진짜 행복을 목말라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그럼 누가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데오빌로예요. 이방인으로 대변되는 데오빌로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세상 이들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안에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개념을 툭 띄우는 겁니다. 괜히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아멘 한 분들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삐질라 또. 한 주간 행복해야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인류가 최대 공약수로 찾고 있는 그 행복을 누구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 일어나십시오.